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체입니다. 그죠? 사체 부분 지금 하고 있죠. 교재 291쪽입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체에 대한 발행가액 고안을까지 했죠. 그죠? 사체의 뜻은 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그 빌리던 채무를 증명하는 정서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채무, 빌리다는 그 채무를 증명하는 정서인데, 그 흔히 말하면 사채권이라 하기도 하죠. 사채권. 예, 사채정서. 예, 채권, 줄여서 채권이라 하기도 하고, 채권. 그래서 이 사채는 결국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지금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이고, 반대로 사채를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이잖아. 그죠? 우선 이자를 받죠. 채권자라 하는 거고, 사채를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자죠. 우리가 사채를 발행, 취득했을 때는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그렇죠. 유가증권에서 했잖아. 유가증권에서, 주식에서. 주식과 사채. 그죠? 그 주식과 사채 차이점 알죠? 둘다 취득하면은 유가증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1년 내에 팔 거는 뭐라 한다 그랬죠? 단기 손익금자산. 1년 후에 팔 때는 기타 포괄손익금자산. 중도에 안 팔고 많이까지 보유한다. 상각고 원가 검자산에 그랬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이 사채 하는 거는 발행한 회사 입장, 회사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발행했을 때죠. 사채는 우리가 첫째 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발행가의 결정 그리고 상각한다 그랬잖아요. 발행가의 먼저 자 사채 요거는 첫째 우리 공부하는 게 발행가의 결정이죠. 자,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는데, 기억나죠? 사채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죠? 그 액면 금액에다가, 현가 개수를 곱하고, 요 금액과 액면 이자. 그 액면에 대한 이자 있죠? 액면 이자에다가는 뭐죠? 그렇죠.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거. 요게 바로 사채 발행가액이다. 이때 조심할 거는 요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의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 그렇죠. 유효이자율이죠. 그죠? 요거는 유효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유효이자율이라 하나를 이해하시고,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그죠? 했으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발행가액을 결정하는데, 액면에는 현가계수, 액면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 그죠? 곱한 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그 보시면은 306쪽 네, 4번 문제 306쪽의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년도 1월 1일 날 사채액면 1000만 원 만기가 3년 액면이자율 10%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시장이자율이 12%다. 사채의 발행가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표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사채 발행액 구하잖아. 그죠? 액면을 찾아볼까요? 액면이 얼마입니까? 천만 원이죠. 그리고 액면 이자. 액면 이자는 10%죠?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요 액면에다가는 현가계수라 그랬습니다. 현가계수. 자, 현가계수 두개 나와 있네? 그죠? 연금 현가계수도 두 개. 그럼 찾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죠. 유효이자율. 문제에서 시장이자율이 유효율 같다 그랬죠. 그죠? 시장이자율이 10%니까 10% 찾아야 되죠. 10%의 현가계수 얼마? 0.712. 그죠? 그럼 12%의 영향계수 얼마? 2.402.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 712만 원. 여기 얼마죠? 240만 2천 원. 요거 두개더 하니까. 플러스 9522009 요게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그럼 액면 천만을 짜리 열에 반응했다, 그죠?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그렇죠. 할인 반응이다. 액면 이하로 반응했으니까. 그럼 액면 이하 반응이 차이 생기죠, 그죠? 47만 8천. 여기 뭐죠? 사체 할인 반응 자금이다. 그럼 우리가 요 발행 가액을 할때 이제 할인 반응했을 때는 뭐라 한다?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할증 반응했을 때는 뭐가 되죠?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죠. 요 할인 발행 자금의 성격이 뭐냐? 요게 뭐냐? 성급 이자의 성격이다. 요거는 뭐냐? 선수이자 반대니까. 요거는 결국은 뭐 같다? 이자 비용과 같다. 요건 뭐? 이자 수익과 같다. 알겠죠? 예. 할인 발행 자금의 그 성격은, 그죠? 성급이자 성급. 내가 이자를 미리 주는 거죠. 이자. 왜? 시장 이자율과 맞춰주기 위해서. 예. 이자를 미리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성급이자의 성격이다. 요거는 반대가 되죠. 선수이자 성격이. 이자를 준다는 거는 이자 비용이잖아. 요게 이자 비용과 같습니다. 요게 뭐다? 이자 수익이다, 이거죠. 수익 계정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성급이자의 성격이다. 성급이자. 미리 준 이자. 5년치를 미리 줬으니까, 자, 보세요.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5년치를 미리 줬잖아. 그죠? 미리 준 이자가 얼마죠? 47만 8천 원 미리 줬잖아. 그 이걸 5년 동안에 미리 줘놨으니까 성급이자 해놨잖아. 자산. 처리해놨다가 5년 동안 비용대로 나가야 되잖아. 비용으로 이렇게. 그죠? 나눠가지고. 배분하죠. 비용으로. 예. 우리가 수입 비용, 그죠? 대응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떠어 나가야죠. 5년간. 이거 비용으로 떠는데, 금액을 똑같이 떠어 나간다? 증액법이라 합니다. 이자율에 따라 하는 걸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상각하는 방법. 두 번째 할 거. 딱두 가지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 사채에서는 발행가액 결정하고 상각, 두 가지만. 상각하는 방법. 그게 끝입니다. 이 사채 문제가,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이 사채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상급이죠. 그죠? 우리가 상중하로 따졌을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지만은,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차이 부분을, 그죠? 장부상 정리해 나가야 되죠. 그죠? 그 차이 부분을 떨어 나간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발행가액 구하는 거 해봤습니다. 그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발행가액 구하는 거.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예. 사채의 발행가액 구하는 거, 예. 문제 하나 더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네요. 그죠? 예. 19번 문제. 거기에 312쪽에 19번 문제. 하나 더. 문제 한두 문제 정도만 하면은 뭐 충분하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문제풀이, 요 기본서 과정이 끝나는 문제풀이 할 때, 그 문제집에 많은 또 문제들이 나옵니다. 발행가액 구하는 거 나오니까 또 연습하시면 되죠. 일단 우리가 기본을 이해할 때, 기본을 익힐 때는 많은 문제 풀지 마세요. 예, 그냥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 예. 어차피 문제가 나오면 수정 바뀌는데, 숫자. 회사 이름 바뀌고, 숫자 바뀌고. 그죠? 19번 한번 보세요. 19번 문제. X1년 1월 1일에 4년 만기의 액면 금액 10만 원 사채를 10%로 발행했다. 액면이자. 유효이자는 8%다. 사채의 발행가액을 구해봐라. 그럼 우리 발행가액 구할 때는 요걸 알고 있잖아요. 딱 요걸 익혀놔셔야 되고,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액면이자에다가는, 그죠? 연금현가계수다 하는 걸 아시고, 액면 일단 10만에다, 그죠? 곱하기.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액면이 10%네, 그죠? 예, 만 원. 곱하기. 현가 개수. 밑에 나와 있습니다. 현가 개수가 나와 있는데, 4년 후 1원의 현재 가치.
8%와 10% 어느를 해야 됩니까? 그죠? 유효이자율을 해야 되잖아. 그죠? 8%짜리 시장이자율을 찾아야 되죠. 8%짜리 찾아보면 0.735 나와 있습니다. 0.735. 이자는 마찬가지 정상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8% 3.4만 원 이하나 73,500원이고 33,121원이다. 그죠? 자, 이것도 하면은 106,621 되죠. 그러면은 우리 결과 액면 10만 원짜리를 요래 발행했다. 그죠? 이거는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잖아. 이 금액이 크잖아. 그게 할증 발행. 요 차이 6,621원은 선수이자 성격이라. 그죠? 이자 수익. 아시겠죠? 그럼 요거 언제 할증 발행하고 언제 할인 발행하게 되느냐? 자, 19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액면 이자율이 10%잖아. 그죠? 요게 지금 액면은 10%고 유효 이자율은 8%죠. 아, 액면 이자율이 여기 높네, 그죠? 여기 높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고, 요거 보면은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여기 낮으면은 시장율보다 여기 낮으면 여기 적으면은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자, 이제 기억합시다. 자, 보세요.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은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다. 그러면 딱 기억하시면 되지, 그죠? 다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 하게 된다. 예, 다시. 그럼 그걸 줄이겠습니다.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 아,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죠? 이론 문제도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내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유효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할증 발행하게 된다. 맞습니까? 오입니까? X입니까? 헷갈리죠, 그죠? 말을 바꿔버리면은. 우리 기준이 뭐다? 액면 이자율이잖아. 그죠?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이고,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이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유효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증 발행이다. 그랬으니까, 유효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액면 이자율이 높으나, 높으니까 할증 발행 맞잖아. 그죠? 그냥 하나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잖아. 그죠? 문제는 그렇게 냅니다. 그냥 우리가 기억할 거는, 아,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요래 해놓으면 쉽잖아. 낮으면 할인 발행, 높으면 할증 발행. 그죠?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죠? 예. 일단은 고래 하나, 이론 문제, 고래 나옵니다. 예. 요 발행가액 결정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발행가액 결정하는 거는 이제 정확히 아시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차이 부분 있잖아. 요거 차이. 요거 차이죠, 그죠? 요걸 정리하는 걸 뭐라 한다? 상가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을 보죠. 상가하는 부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발행가액 결정은 우리 이해하셨고, 상가 부분이다, 그죠? 이제 두 번째 상각이죠, 그죠? 알겠죠? 정액비 제곱이다. 100원짜리 90만 원 10원 차이 나죠. 이렇게 되죠, 그죠? 또, 만약에 할증 발행했다. 사채 할증 발행 차이. 아시겠죠? 예. 그럼 이때 이제 이 금액을 떠나가잖아요. 요걸 떠는 걸 우리가 상가한다 그랬습니다. 상가. 예. 하는데, 요 증액법이라는 거는 상환기간 동안에 요거 2원씩 똑같이 떠나가죠. 2원씩. 2원씩, 2원씩. 자, 그럼 요 부분을 제가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보세요. 요거. 똑같습니다. 액면 100원짜리
할인 발행 4금 10원 요걸 빼고 나면은 여기 뭐죠? 발행가액이잖아. 되죠, 그죠? 너무 기니까 그냥 제가 줄일게요. 발행 이렇게 모양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요 모양을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더 쉽잖아, 그죠? 액면 100원짜리 할인 발행 차금 10원 발행 9원 100원짜리 90원 발행해서 할인을 시킵니다. 알겠죠? 그럼 이것도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액면 100원짜리를 발행 120원 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20원. 이건 더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100원짜리 90원을 발행했다. 그죠? 요걸 이제 떨어 나가죠. 떨어 나가는데 보세요. 요걸 우리가 상가하는데 1년에 얼마씩? 2원씩. 그죠? 이렇게 상가하죠. 그죠? 계속. 이래 하다가 마지막에 하고 2원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제로 되겠죠, 그죠? 제로. 그죠? 이것도 뭐, 이거 100원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이런 과정을 보세요. 2원 떨면 여기 8원 남잖아. 요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액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100원에서 8원이니까 여기 얼마, 그죠? 여기 92원. 여기 94원 되잖아. 이러다가 여기 와서 이제 100원 되겠죠, 그죠?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예. 요거 2원 빼고 나면 8원, 또 빼고 나면 6원이고, 요게 이제 92원, 94원 되잖아. 아시겠죠, 그죠? 자, 요렇게 2원씩 똑같이 떨어 나가는 걸 무슨 법? 증액법이라 이랍니다. 증액법. 증액법이고, 자, 잘 보세요. 이때, 이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요거 상각을 이제, 요래 안 뜨죠. 요래지 않하고, 그, 여기 다 달라지겠죠. 그죠? 요게. 증액법은 간단하잖아. 그죠? 아, 2호지 똑같이 뜨는 게 증액법이다. 그런데, 유효 이자율, 요거. 요건 이자율을 하잖아. 이자율, 그죠? 결국 이자율이잖아. 이자율로 한다. 그럼 요걸 한번 보세요. 액면 100원에 대하여는 액면 이자율, 요 발행가에 대해서는 유효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요건 액면 이자율이고, 요건 유효 이자율이고, 예. 문제에서 만약 주어진 게, 액면 이자율은 10% 주어졌다. 유효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요게 만, 아, 요거는 10% 하지 말고, 여기 한 7% 할게요. 7%. 여기 10% 다 주어졌습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액면 이자율은 7%, 유효 이자율은 10%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7%면 7원이잖아. 그죠? 요거는 19원 되겠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2원이죠. 그랬더니. 요게 무슨 법? 유효 이자율법이다. 다시. 액면 이자율 곱한 거 액면 이자와 유효이자를 곱한 요 유효이자, 요 유효이자 마이너스 액면이자 하면 2원이자, 요거 상가하는 방법.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얼마나 8원 남잖아. 그죠? 요 8원 남죠? 여기 92원이죠? 그 다음에 와서 또 7%, 7원이죠? 요게 10% 하면은 9.2죠? 9.2 마이너스 7 하면 2.2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떨어 나갑니다. 자, 다시.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에 대한 유효이자율, 요거 유효이자 마이너 액면 이자율 차익만큼 떠는 방법. 이걸 뭐라 한다?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자, 한 번 더.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에 대한 유효이자를 곱해서 요것만 해서 요거 뺀 차익만큼을 상가하는 방법은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인데 시험에 이게 나와요. 이게 안 나옵니다. 왜? 과거에는 증액법이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게 더 말하면은 요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 돼서 요것만 시험에 나와요. 유효이자율법. 알겠죠? 지금은, 물론 이제 시장이적으로 우리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예, 이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유는 아셔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고.
그럼 유해자 부분 다시 보세요. 액면에다가는 액면의 자율, 발행가에다 유해자를 곱해서 요거만 요거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 빼면 요거 나오잖아, 이제. 그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 묻는 말이. 아, 시험 문제가 첫째,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각액 얼마고, 이런 물어보고. 두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상각 후에 잔액 얼마 남았나 물어보고. 세 번째, 사채 장부 잔액 물어보겠죠, 그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답을 해볼까요? 할인 발행 차감 상각액 얼마고, 2원. 상고 잔액 얼마고, 8원. 사채 장부 잔액 얼마, 92원이죠. 그죠? 이렇게. 묻는 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그죠? 또 하나 보세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1년 후에 요 사채, 92원짜리 사채가 있잖아, 그죠? 요 92원짜리인데 요걸 빚을 갚았답니다. 목돈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자 부담이 크니까,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 사업에서 돈좀 벌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 빚을 상환했는데 요 상환이 얼마에 상환했느냐? 95원에 상환했답니다. 시세대로, 지금 현재 시가대로. 자, 92원짜리를 95원에 상환했다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손해 봤잖아. 이걸 상환 손실이라 이랍니다. 만약에 91원에 상환했다, 적게 갚았잖아. 이건 이익입니다. 반대 생각해 하셔야 돼. 잘못 생각하면 또 이거 혼돈됩니다. 건물을 92원짜리를 95원에 팔았다면 이익 본 거잖아. 그죠? 빚을 갚는 거는 반대잖아. 92원짜리 95원에 갚아서 더 많이 갚았으니까 손해봤다. 아셨죠? 네 번째. 손익 물었을 때, 이건 손실이니까 3은 손해봤다. 만약에 95원을 가정했을 때. 예, 알겠죠? 그죠? 요게 사채 상환 손익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그요 사채에 대한 내가 이자 종가 얼마고 묻습니다. 사채 이자. 여기 사채 이자입니다. 알겠죠? 예. 자, 여기 구원, 여기 요거 되고요. 구원. 왜냐하면 보세요. 요 구원이 지금 결과적으로 요거 더한 게 요거잖아. 그죠? 요게 뭐냐 하면은 이번에 내가 현금 주는 거고. 여기 현금 주는 이자고, 요게 뭐냐면 미리 준한 돈이자, 미리 성급이자. 미리 성급이자, 여기 성급이자잖아, 그죠? 미리 준돈 5분의 비용인 거죠. 알겠죠? 요건 이자 비용. 요건 현금으로 준 돈이고, 요건 미리 줬던 거, 이달에, 이제 금년에 올해 배당되는 게 2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자는 현금 5분의 주는 돈 7원하고, 미리 줬던 2원하고, 니까, 결과적으로 장부에는 얼마가 계산되죠? 9원 계산되잖아. 이해됩니까? 이번에 내가 주는 이자는 7원 주지만은 미리 줬던 게 있잖아. 그죠? 요 10원만, 10원 중에서 2원 빼고 나면 요거잖아. 알겠죠? 그죠? 예. 사채 이자는 요거다, 요거. 9원. 그리고 상환 기간이 5년이라면은 총 사채 이자 얼마고? 사실상에 5년간 총 이자 얼마고, 주는 이자. 우리가 5년간 지급할 총 이자 얼마고, 이런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1년에 7원씩 주잖아, 그죠? 7원씩 5년간 주니까 35원 줘야 되잖아. 돈 주는 거, 현찰로 줘야 되는 거. 매년, 7원씩 매년 주는데 5년간 주니까 35원 주잖아, 그죠? 35원에다가 요 돈이 미리 준거 10원 있잖아. 5년치 미리 줬던 거. 그럼 요거하고 요거 다음 얼마죠? 45원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할인 발행 차감 상각 얼마고 2원. 상각 후 잔액 얼마고 8원. 사채 장부 잔액 얼마고 92원. 95원에 상환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채 상환 손익 얼마냐? 마이너스 3원 하는 건 손실입니다. 그죠? 손실 3원이고. 사채 잔액 얼마고 하면 9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상환 기간이 5년이라 가정했을 때총 사채이자 얼마고 물으면은
요 7원씩 5원이면 35원에다가 미리 준 돈 10원 더하니까 45원. 사채에서 나올 수 있는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 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알겠죠? 요것만 안다면은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 문제를 조금 약간 이제 복잡하게 내가지고 이걸 묻는 걸 갖다가, 그죠? 요런 걸 묻는 걸 이제, 여기는 이제 1차 연도잖아. 1차 연도에 요 처음이, 그죠? 요걸 바꿔서 2차 연도 요래 많이 물어봐요. 한 번 더 계산해야 되죠, 그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다 한 번 더 나가면 되지. 나가서 묻는 거, 요게 답이다. 요 두 번째, 요게 답이죠.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예. 요즘은 자꾸 이제 이렇게 내더라고. 2차 연도.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그죠? 똑같은 방법인데. 3차 연도는 안 묻습니다. 예. 그걸 묻는 거는, 과거에 이제 말하면 우리 시험은 원래 2차 연도에서 나왔어요. 감정평가도 시험은 여기서 나왔고. 근데 우리 시험이 자꾸 이제 이렇게 따라간더라고. 보니까 문제 유형이. 요즘 책 보면 자꾸 2차 연도는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해가지고, 요 계산하는 요 자꾸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딴 거 없습니다. 요게 한 번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넘어가서 한 번 더 계산하면 되지, 뭐. 그죠? 조금 전에 해봤잖아. 똑같이. 예, 그 다음 문제 이따 연습해 보겠습니다만은. 요렇게 하는 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산 문제. 자, 할증 발행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준비를 할 때 이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나오면 10중 8구 이쪽에 나옵니다. 10중 8구가 이거. 그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여기 나오죠. 요거 같이 해놓으면 좀 헷갈리니까 요걸 먼저 확실히 이해하고 나서 이걸 하세요. 예. 결국 이거는 차이점 뭐죠? 요거 차이점이잖아요. 요거. 요게 다르죠, 그죠? 요거를 더하고 요거는 뭐죠? 빼는 거잖아. 그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빼는 거고 요거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더하는 거 요거는 빼는 거다 하는 거 알면 됩니다. 예,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되죠. 결국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결국 이것도 따라오는 거죠. 결국은.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위주로 공부하자. 아시고 일단은 그럼 이제 실전 들어가 볼게요. 이건 확실히 이해했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할인 발행할 때 여기에서 요 액면은 7% 유효자는 10%다, 그죠? 예, 했을 때, 요, 액면 이자율과 유효자율, 요 차이를 했죠, 그죠? 요게 삼각, 예, 알겠죠? 빼고 나면 여기 장부자네, 아니, 사채자네, 여기 장부자네, 상환했을 때. 상환 손익이고, 사채이자는 요거. 총 사채이자는 5년치 더하고 요거 더한 거, 그죠? 45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하나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세요. 저기, 306쪽입니다. 5번 문제. 306쪽. 5번 한번 보세요. 문장 읽어보세요. 액면 1000만원 사채를 유효자를 10% 952만에 발행했다. 유효자율법에 의한 할인 발행 자금 상각이 얼마고? 할 수 있겠죠? 예. 액면 1000만원짜리 주어졌잖아요. 그죠? 발행가액도 주어졌죠? 얼마? 952만원. 이렇게 주어진다. 그죠? 우리가 발행가액을 구하는 거, 그죠? 요거 처음 이거 했잖아. 이게 이제 요거 구할 때는 이거 주어지고 이거 구합니다. 그럼 이거 안 주어지고 이거 구하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복잡해. 계산 한번 해봐야 되죠. 그죠? 근데 약간 문제 어렵게, 복잡하게 낼 때는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봐라 이래버리죠. 보통은 이거 주어집니다. 이거 주어지고 요거 하는 건데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라 하면 계산 두 번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원리만 알면은 문제 나와도 별 시간만 걸리는데 보이지 않아. 그죠? 그러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계산기 가지고 자꾸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전에 따라 자꾸 이제 문제 계산해 봐야 되죠. 그죠? 자꾸 두드려 보시고. 야, 차이 뭡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 그죠? 얼마? 48만원이다. 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 있어요. 여기가.
상가에 물었습니다. 그죠? 요거 얼마고 묻자. 자, 여기다 뭐죠? 액면이자율, 요거는 뭐죠? 유의자율이죠. 자, 문제 보세요. 액면이자율 몇 프로? 8%. 유의자율 몇 프로? 10%. 8% 하면 요거 80만 원. 10% 얼마? 95만 2천이다. 그죠? 요거 빼기 요거. 얼마? 15만 2천. 답이 나왔네. 끝. 그죠? 15만 2천 답 2번이잖아. 어렵습니까? 할수 있겠죠, 그죠?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발행에다가 유의자율. 예, 그죠? 그럼 이제 조금 나가볼까요? 만약에, 자, 여기서 요거 빼고 나면 얼마죠? 예, 32만 8천 원 남네, 그죠? 그럼 액면은 1000만 원. 요거 빼고 나면은 906720000 나왔잖아. 자, 묻는 말. 상가에 물었습니다. 하루만 참 잔액 얼마고 장부잔액 요거다, 그죠? 그래.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상환했다. 상환했는데 960만 원에 상환했다. 갚은 돈이 적잖아. 그럼 이익 봤잖아. 그럼 답은 뭐 상환액이 얼마? 7만 2천 원. 알겠죠? 여기 1차전도 끝나버렸잖아. 사채전 얼마고 하면 요거잖아. 사채전 요거. 그럼 2차전도에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죠? 2차전도는 한번 하면 되지, 뭐. 여기서. 똑같이 몇 프로? 18%. 80만 원. 그죠? 요 10%. 96만 7200원. 요 빼기 하나 얼마? 16만 7200원. 그 2차전도 상가 얼마고 요거잖아. 그죠? 2차전도 사채전 얼마고 하면 요거죠. 그 뒤에 금액 계산할 수 있고, 이 장부자리도 할수 있고, 상환 손해도 할수 있고. 만약에 상환기간이 몇 년이죠? 이 문제는? 5년이네. 그죠? 5년간 총 사채전 얼마고 물으면은 5년간 하면은 400만 원이네. 그죠? 이 400만 원 하고 요거 미리 준거 하고 얼마? 448만 원. 총 사채이자.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서 우리가 사채 문제는 요 문제 하나만 가지고 오면 응용하면 되잖아. 예. 다음 시간에 좀더 문제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